자, 여러분, 저는 지금 그 다포켓의 코너에서 가장 유명한 그 포켓집에 또 코나 맛집 또 비갈랜드 맛집에서 이거를 이제 투고 그러니까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 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조금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요렇게 큰 거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여행자 중에 이제 남성분들 아이들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든든한 식사가 돼요. 포케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작죠. 요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오더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런치, 이거는 이제 포케 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요거 이제 주문하는 방법은 우리 닐리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두 개 다르잖아요. 볼로 할지 플레이트로 할지 선택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밥이 한 스쿱 그리고 플레이트는 두 스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흰밥으로 할지 아니면 현미로 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사이드 디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은 한 종류 그리고 플레이트는 두 종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케를 선택하시는데 볼로 시킬 경우에는 두 개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로 하는 경우에는 포케를 네 종류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포켓에게 이제 어떤 그 정말 맛있는 포케를 여러분들이 이제 초이스를 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드 디시는 요 녹색 요거 이제 해초류 같은 게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했다가 오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완두콩 요런 거 하고 나머지는 이제 포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가 이제 간장간이냐 또 아니면 스파이스가 아니냐인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아마 이제 스파이스간이 가장 이상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을로가 이제 즐겨 먹는 다포켓 세계의 어떤 추천 메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하나는 요 이제 다이너마이트 아보카도랑 이렇게 믹스해서 나온 거 여기 정말 맛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요거 이제 세사미 포켓, 요 정말 은은한 느낌, 강하지 않고 그리고 요거 마지막 요 세 번째는 쉐크 포켓라고 요거는 이제 그 다포켓 세계 아주 정말 유명한 포켓에서 이거 달콤 짭짤 어떤 단짠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그 저거고 그 시위드 요게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문하면 절대 여러분 그 실패하지 않는 다포켓 세계에서 실패하지 않는 어떤 그 메뉴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코나 라이트예요. 코나 라이트? 이건 아니고. 요건 하날레인가요? 아니요, 라바맨이에요. 라바맨? 이거 왠지 셀 것 같은데? 요거는 초콜릿이 들어있대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날레인가 보죠? 네. 이건 뭐 딱 봐도 맥주 같은 느낌인데? 이게 괜찮다. 그거는 릴리코이하고 오렌지, 구아바가 들어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요 네 개 중에서 나는 요거. 시원하다. 여러분, 코나 보링은 여러분들 꼭 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갈랜드 코너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가성비, 가심비, 두 개 다 담는 그런 그 레스토랑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펍이나 호프집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캐주얼하게 모든 연령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코나브레이 꼭 알고 계시면 좋고, 또 맥주, 시원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요렇게, 네 개의 샘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 가지 그 향이나 도수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샘플을 마셔보고
내 취향에 맞다. 이건 내 맥주야 하는 것을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나 불행이 오면 꼭 시키는 메뉴가 나초거든요. 나초에 칼라포크 추가해서 시킨 거고, 그리고 할라페뇨가 들어간 피자예요. 아, 요거 악권이야 진짜. 네, 너무 맛있죠. 진짜 맛있어. 맞아. 그리고? 네, 그리고 맥주로 마리넷 해가지고 만든 펠레 윙이에요. 여러분들 요 세 가지는 정말 코나 브루잉에서 베스트 메뉴니까 여러분들 요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나 브루잉은 나토가 기가 막혀요. 나토 놓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맥주가 정말 오리지널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여러분들 마시는 맥주는 미 본토의 그 포틀랜드에서 제조를 해서 한국에 유통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만 코나 브루잉이고, 물론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거 뭐 원액이란 거지만 물 자체가 코나 브루잉, 코나에서 드시는 거는 100% 코나 물로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은 절대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비세스테리스 코나 쿠키에 와 있어요. 이곳은 코나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집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와이 전체에서도 아마 최고 아닐까 싶어요. 근데 코나 마야 쿠키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나에 여행 왔을 때 코스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들리면 좋은 데 있고, 또 쿠키 매니아라면 여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곳이니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야 쿠키를 집에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요걸 제일 좋아해요. 요거 코코넛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마야 쿠키를 먹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절대 마약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뭐 호놀룰루 쿠키, 리갈랜드 캔디, 뭐 이렇게 쿠키가 하와이에서 유명한 게 있지만은 진짜 진짜 유명한 쿠키는 미세스 베리 쿠키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나 코스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40년이 됐다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노컬들이 정말 사랑하는 쿠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 코나에 왔을 때 이 쿠키 집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